나무실상묘법연화경을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별 볼일 없는 시간이 있죠. 그때는 늘 나무실상묘법연화경을 외우세요. 아마 이것이 몇 강까지 갈랑가는 난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강의 동안만이라도 과연 연세가 70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뭐 78살까지 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 법화경은요 부처님만 서가모니만 중심으로 된 경이 아닙니다. 일체 우리가 위음 왕불부터 시작해서 과거 부처님, 현재 부처님, 미래 부처님. 그래서 과거는 장엄을 붙입니다. 장엄. 과거 장엄급 천불. 현재는 현급 천불. 미래는 성수급 천불. 그래서 삼천불전을 또 삼천불명호를 독송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 삼천불명호 안에는 보살들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급 천불을 모신 도량으로는 황악산 직지사 천불전이 있고 그 옆에 천불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또 삼천불을 모신 데도 있고 또 지광 스님 같은 스님은 백만불 부처님을 모시는 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불사에 한 곳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면은 그 수행이 불사에 동참한 것이 여러분들이 꼭 성불하는 씨앗이 된다는 것, 종자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어느 절 어느 불사에도 여러분들께서 동참을 많이 하는 그런 수행 불량하는 불자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흔히 이 금강경을 잘못 본 사람들은 물질 보시는 아주 그거는 못 쓰는 거고 마음 닦는 공부가 제일이다 그렇게 하는데 물질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아인슈타인 아니에요. 성철 스님이 그 경계를 얻었지만서도 확신을 못 가졌는데 과학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질량과 에너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68년 60년도 초반에는 질량은 질량이고 에너지는 에너지고 이렇게 떨어져 봤어요. 그러나 그 원자 폭탄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질량이 곧 에너지고 에너지가 곧 질량이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적시색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요사이 시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신이다 이게요. 쉽게 얘기하면 어리석은 짓거리다 이 말입니다. 대신에 종교가 없는 과학은 흉기다 흉기.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논리 속에 한 종교인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황우석 교수 같은 분을 철저하게 살인자로까지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 황우석 교수가 찾아가서 그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밝혀진 내용이 뭐냐면은 성체 줄기세포라는 것은 우리 골수라든지 또는 탯줄이라든지 혈액 속에서 세포조직을 배양해가지고 병든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데 쓰는데 그것으로서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병을 다 치료를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핵전치 복제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절대로 살인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어디로 보느냐? 남자, 여자가 만난 그 순간부터 보느냐? 그 만나기 전에는 생명체로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난자에서 핵전치를 시키고 복제, 배아 줄기세포를 만드는 쾌거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21세기 최초의 최고로 훌륭한 일을 했는데도 자기 종교인이 아니고 불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 그렇게 담은 스물 몇 시간이지만서도 그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불쾌감을 줬다는 것은 정말로 다른 종교가 불국토인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전범자들입니다. 침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2조 500년 동안 삼봉 정도전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종교 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비명 아래 말이에요. 우리 불교가 스님들이 죽어가고 절이 불타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경전을 대하고 스님을 대하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정말로 이 경전 법화경 하나는 부처님처럼 이렇게 모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강의 여기에 동참하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2조 시대 때 불교가 탄압당할 때 사대문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절에 여러분들이 내 전부 다 삼각산에서 도 닦은 사람 아니고는 법화경을 공부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고 법화경을 만날 수 없다는 말이지. 이런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일으켜야 된다 이게. 그런 신심이 아니고는 이거는 하나의 책으로밖에 안 되고 문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신심을 정장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생각이시면 박수 한번 치시오. 요새 연꽃이 피지 않습니까? 연꽃. 예? 이 연꽃을 왜 아름답다고 합니까? 철형 상장이거든? 예? 얼마나 좋나, 이게. 물 들릴 곳에, 예? 물 들릴 곳에 있는데도 항상 깨끗한 거야. 대중이 다 이 한문 문제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문만 하니까 스님 지식 자랑하러 왔느냐고. 신도들 좀 깨우치러 와야지 지식 자랑하러 왔느냐 하는데 이렇게 새긴다, 이게 1번에. 물 들릴 곳에 항상 깨끗하다. 항상이란 말은 뭐 영원하다는 거 아니에요? 영원하다는 요 말만 따가지고 가가지고 뭐냐? 영생교라는 종교가 생겼단 말이에요. 영생교. 이거를 따가가지고 요렇게 영생이라 해봤단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 이 말이거든. 전부 불교 도둑질 해간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떵떵거리고 부자 노릇하고 존경받고 대접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한심할 노릇 아니냐 이게. 앞으로 좀 다음에 올 때 냉면에다가 한 그릇 사주고 아유 그 신임 법문한테 좀 가자고. 그래가지고 50명만 이제 데리고 와봐라. 이게 막 터져 나간다 하면은 굉장할 거 아니냐 이게.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는 몇 사람 더한 것 같구만. 철현상. 예? 그 다음에 은이불념이라는 말도 있어. 영자고 이러네. 은이불념이라. 요 말도 똑같은 말이요. 이걸 앞에 갖다 놓으면 이거 진흙 어짜요. 은이불념이라. 진흙, 그러니까 본바탕은 깨끗하다, 이게요. 여러분들 진흙을 더럽다 하면 큰일입니다.
뭐 연꽃은 더러운 곳에서도 핀다는데 그 전부 다 뭐라고 하는 소리요? 연꽃이 어떻게 더러운데 필 수가 있나 이게 날이 이 무조건 이 무식죄도 한없는 무식죄인지 더러운데 연꽃이 핀다는 게라 봐볼까? 그 밑에는 아주 깨끗한 생명체 진흙이다 진흙 황토 흙이 있어야 연꽃이 피는 거요. 썩은 데서 연꽃이 절대 안 핍니다. 뿌리를 내리는 데는 깨끗한 데 내린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연꽃이 더러운 데서 핀다고 알았다면은 연꽃이야말로 깨끗한 데서 핀다. 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게요. 봄 같은 건 깨끗한 거요. 그 다음에는 오염되지 않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화가 이거 봐. 나도 버릇이 한글로 쓰는 버릇을 자꾸 길러야 되는데 지난번에 했지만은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해서 화가 동시라 이 꽃하자 열매 뭐든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지 않아요? 연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이것 좀 그러니까 인과를 동시로 본다 이게요. 시간이 끊어져 버려요. 시간이 끊어진 그 자리가 1년 3 1년 현전할 때는 엄청난 결과군. 이걸 갖다 법계 연기라고도 합니다. 법계 연기. 그러니까 이렇게 된 여기에서 얻어지는 건 뭐냐? 종자가 불실이요. 그러니 법화경이 있는 곳에는 부처 종자가 언제든지 끊이질 않는다 그 말입니다. 법화경이 있는 곳에는 부처의 불종자가 끊이질 않는다. 이렇게 좋은 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경이에요. 이것도 나도 이거 확실히 그래. 좋지요? 왜 이 연꽃을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연꽃은 또 화중생년이야. 요새가 불볕 더위라 하지요? 예? 불볕 더위 아니요. 화중, 불 속에 연꽃이 핀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일 여러분들 적은 꽃이 뭡니까? 대추나무 꽃이지요. 대추나무 꽃이 떨어지면 연꽃이 핀다 이게요. 그래서 삼복지간에 피는 꽃이 연꽃이다. 그리고 화중 생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를 화택이라고 해. 화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분탈이 연꽃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거든. 자, 이제 이 정도 하고는 지난번에 조금 했지만서도 서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품은 7쪽에 있어요. 7쪽에. 찾았습니까? 아, 서품 제1이라. 통서와 별서가 있는데 여기는 통서 부분이요. 육성치를 밝힌다. 있죠? 한문이 잘 안 나가는 분은 보고만 읽고 듣기만 해도 돼요. 그러나 아는 분들은 큰 소리로 읽어줘요. 그것이 좋습니다. 경전은 같이 해요. 경전은 보통 제1결집대의 형식을 따라 석존의 제자 중 담은 제일인 아난다 존자가 그 들은 바를 외워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앞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로 시작하여 그 경전이 설해지게 된 인연을 밝혀주는 말이 있게 되는 것이 상례 보통 그런 일인데 그중 같이 있던 대중들을 말한 부분까지의 육성치는 대부분의 경전에 공통하는 부분으로 통서 또는 정신서라고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대중이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법문이 이루어진다. 괜찮죠?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하면 안 되지만은, 부처님이 인멸을 보이시고 나서 가섭존자와 모든 대중들이 모였지요? 그게 칠력굴이지요? 거기에서 결집을 할 때, 아난존자가 부처님 가까이에서 법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얘기로부터 해서 모든 경전이 성립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거 뭐 이문이 없죠. 그런데 아주 이 고선호 법사가 경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설명을 붙였어요. 참 이거는 교육자로서의 아주 으뜸가는 방법이더라. 우리는 경전을 언제든지 읽어놓고 이것이 뭡니다 이랬는데 고선호 법사는 워낙 이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놓고 경전을 읽는 이런 방법을 나는 선택을 잘 했다고 봅니다. 고맙다는 또 박수를 하면 치고 이제 박수로 차고 쳐야 되는 거. 이러면 소화도 되고 긴장도 풀리고 혈액순환도 그래요. 이 박수만큼 나는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게 뭐냐, 옳다 좋다 됐다 이게 팔자 곤쳤다 이 말이거든요. 박수 치는 거는 팔자 곤치는 게요. 뭐 귀신 뛰러 간다는데 귀신 뛸 거 뭐 있어? 뭐 손바닥만 두드리면 귀신이 달아나 버린다. 그리고 이 경전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고 끝부분에 을자를 붙입니다. 끝부분에 가서 을자를 붙이고 나무아미타불을 해요. 나무아미타불은 다 아시지요? 나무아미타불이 뭐요? 아니 말해봐. 뭐라? 확실하게 알아야지. 이 나무아미타불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불교의 기실론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게 일심이라 하는 이것이 원각이에요, 원각. 그래서 이 지구가 생길 적에 어떻게 생깁니까? 원각의 밝음과 허공의 어둠이 이게 실실 만나가지고 바람이 생겨요, 바람. 바람. 이 바람이 또 이렇게 계속 부니까 뭐냐, 쇠붙이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쇠붙이를 바람이 시큰 불어 제끼니까 뭐냐, 거기에 불이 나와버려, 불이. 예? 불이 또 이제 한창 타고 나니까 물이 나와버린다, 물. 이래가지고 이제 뭐가 생기느냐, 젖은 거는 바다가 돼. 예? 젖은 것은 바다가 되고, 마른 것은 땅이 되죠? 마른 것은 땅이 된다. 그래가지고 여우의 바람이 계속 불어 제끼니까 뭐가 돼? 구름이 생기죠? 물이 증발해서,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생기지? 이 구름이 또 바람을 실실 몰고 가다가 기압골에 영향을 받으면 이슬이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비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리고 요새 뭐 누가 달아보니까 그렇다대. 지구 땅 위에 물이 62%, 허공, 즉 떠있는 것이 38%. 그래 38%가 공중에 있고 밑에 62%가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기압골에 영향을 받으면은 말이야. 천둥, 번개가 때리친다는 게. 그래가지고 1초에 지금 천둥이 100개 정도 쳐야 지구가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면은 부처님이 강명을 놓으시는데 강명이 나온다는 게. 이래서 땅이 안 생겼습니까? 이 땅이 떡 생기고 나니까 뭐가 있느냐? 문이 두 개가 있어. 진열하는 게 생기고 생멸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리 이 진여는 부동한데 이거는 뭐 나고 죽지 않는데 생멸이라는 이거는 인과응보에 의해서 나고 죽더라는 거예요. 불교는 이 일심이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교가 뭐냐? 일심이문이에요. 어느 스님한테 가서도 여러분들이 불법을 물을 때 이거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문.
예? 이문이죠? 이문 아닌가? 이문. 그 다음에는 이제 지구가 이제 생겨가지고 진여문과 생멸문. 세 번째는 최상용이라 그래요. 이걸 마음이라 하면은 이거는 몸이다 이게. 이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놀아나는 게 작용이라 최상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 최. 이거는 마음. 이건 상. 모양. 이건 작용. 쓸용자. 그리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리고 육조신님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이 마음을 잘 쓰면은 부처가 된다. 견성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되거든. 여기에서 또 나아가면은 사신이 있어요, 사신. 1, 2, 3, 3이죠? 3대. 1심, 2문, 3대, 사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 뿌리를 믿어요. 신근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 신, 뿌리가 뭡니까? 이 마음이에요. 연꽃의 뿌리는 뭐요? 황토 흙입니다. 한 분도 밟고 지내가지 않은 깨끗한 흙이라야 연꽃이 돼요. 그래서 연못을 만들 때는 밑에다가 황토 흙을 수백 채를 갖다가 붓고 땅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또는 땅을 끌어내고 나쁜 건 끌어내고 숨거든요. 신근. 그럼 이것이 뭐냐 하면은 마음이거든. 그 다음에는 부처님을 믿어. 신불. 그렇죠? 그 다음에 법. 성이라. 이 불법성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내 마음 찾는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가 다 되면은 부처님도 소용없고 조사도 소용없고 문수보살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어. 내 마음만 조절이 딱 됐다 하면은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아, 그렇게 될 때까지만 뗏목 역할을 하고 이분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홀로. 나홀로 이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믿음이 있는 다음에 뭐가 있느냐? 오행이 나와. 이게 여러분들 많이 하는 그거 아니요? 보시, 지계, 예? 인욕, 정진, 선정 아니요? 이렇게. 자, 오행. 그 다음에 이까지 있는 거 이거 골 아프다. 이거 다 버리면 뭐냐, 이거? 다 버리고 나면 육자가 나와. 육자. 아까 누구 말씀 잘하시대? 나무. 아미타불. 어? 이 나무 아미타불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나무라는 건 의지한다, 의지. 예? 의지한다. 의지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한문으로 쓰면 참 재미가 있어요. 이거 봐. 예? 이렇게 쓰거든. 의지한다는 건 부처님하고 부처님 앞에 가서 내가 끝났다 이 말이야. 내 모든 생각은 부처님 앞에 가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뭐냐? 부처님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게 나무입니다, 나무. 이해가 됩니까? 나무. 아미타는 뭐예요? 이걸 무량수라고도 하고 무량광이라고도 합니다. 무량수라는 거는 목숨 숫자를 써가지고 시간을 말하고 무량광은 뭐예요? 공간을 말해요. 이 빛이거든요. 요거는 공간을 말한다. 그리 모든 이 지구 위의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다. 이 시간과 공간이 어떠냐? 만나고 이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지구의 일대사 인연이다. 이게. 그래서 내가 좋은 만남, 멋진 이별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왜든지 좋은 만남이 돼야 돼. 찝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별할 때는 멋지게, 예? 좋다. 어? 이렇게 해야지. 집에 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쏟고 쏟은게 무너져. 그런 삶을 벗고 집에 가서 왜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공부하는 게다 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나무아미타불은 시간과 공간의 이야기다. 그리 한량 없는 시간과 공간에 내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 이래가지고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한다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존재를 두고 하는 것을 종교적 불교라 하고, 저 아미타를 무량수, 무량강, 시간과 공간이라는 얘기로 할 때는 철학적 또는 윤리적인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경전을 읽고 난 뒤에 나무아미타불을 한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이런 얘기거든요.